문제는 일부 고용주들의 알바 갑질 문제가 비단 최저임금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순진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가 워낙 많다 보니 알바생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고용주들의 알바 갑질 문제를 집중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계속해서 권나희 국민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문제. 고용주와 알바생이 함께 작성한 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많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5번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밖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치를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업주도 많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싶으면 가게에서 주는 밥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15시간 좀 안 되게 일하도록 스케줄을 마음대로 다시 짜버려요. 근무표를 짤 때 주휴수당 안 주려고 일부러 딱 14시간만 일하게 해놓더라고요. 교묘하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임금 꺾기를 하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서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불 앞에서 일하는데 철판이라서 화상 입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매장에 비상약품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순진한 알바생들을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 일부 고용주들. 부당한 갑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알바생의 42%가량이 식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식사 시간이 아예 없다는 알바생도 42%나 됐습니다. 휴식 시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응답자 반 가까이 휴식 시간이 없고 휴식 시간이 있는 알바생도 10분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손님들의 갑질까지 더해져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유를 구매를 하셔서 원래 나가는 팩 우유를 들었더니 왜 스팀 우유가 아니냐라며 욕을 먹었고 인격 모독에 컴플레인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부당한 갑질 횡포.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권나입니다.